지난번과는 좀 더 다른 게 가운데 돌아가는 회전판도 추성훈 씨 덕분에 없어졌습니다. 예, 예. 계속 그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호가 없어졌어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지금 회전봉이랑 싸우고 있는 추성훈. 회전봉이 사라진 가운데 오늘 파워 대결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2인 1조. 그렇죠. 2인 1조입니다. 이게 팀플이 가능한 거예요. 예. 도와주고 땡겨주고 들어주고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2라운드가 파워 대결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천하장 사원토스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아하. 황치열 팀장님. 네. 어떻습니까? 근데 방해 공작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떡하지 얘들아,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하더라 하니까. 네. 같이 들고 가면 되죠 라고. 야, 그러면 저쪽 방에서 다른 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상 밖의 질문입니다. 우리 몬들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 뭐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재미난 그림 나오겠네요. 예. 예. 자, 파워 대결에 나는 대표다 하시는 두 분 한 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요한, 권현빈, 박정우, 허선혜, 장민, 서지석입니다. 장민 나와요. 예. 예. 2라운드를 위해서 이제 비밀병기가 왔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저희 장민 선수를. 예. 장민이 에이스입니까? 네. 아까 서지석 씨가 에이스라고. 서지석 씨가 지금 서지석 헌터가 팀장을 특칩니다. 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석이 형이 에이스인데. 예. 예. 둘의 케미가 좋아요, 근데. 케미가 좋습니까? 네. 지금 김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응원 이후로 큰 활약을 지금 못해주고 있어요. 그 영상 저희가 왜 봤나요? 에이스 다음에 비스로 하겠습니다. 에이스 다음 비스로 하겠다. 예. 예. 노잼 까지 보여줍니다. 네. 예. 자, 의외의 멤버가 나온 팀도 있고 역시 천호장 사원토스 박정우 허선이. 예, 강력해요. 뭐 특급 카드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우리 황치열 팀장, 이거 뭐 승부 보겠다는 얘긴데요. 제가 팀장이지만 무섭습니다 지금. 네. 1라운드에 양쪽 사기를 다 떨어뜨려놔야 된다고. 예. 예. 그냥 우리 팀 특집으로 오늘 꾸며가겠다. 지금. 롱다리 헌터스는 조재성 빠집니다. 네, 네, 빠집니다. 첫 번째 대결은 빠지는 거예요? 네. 아마 김요한 팀장이 작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라운드. 네. 네. 파워 대결 시작합니다. 3, 2, 1. 출발입니다. 자, 두 사람. 잠깐만. 천천히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50만짜리. 100만 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100만 방해했어야지. 경기가 끝났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반전의 여지 만들었다. 어우, 순식간이네요. 야, 현빈아. 야, 멋있었어. 한 번 더 해. 나이스, 현빈. 그냥 한 번 더 해. 괜찮아, 괜찮아. 이야. 아니, 타이밍이 안 맞았어. 자, 그리고 제가 본 거 있는데, 제가 본 거 얘기해도 될까요? 예. 비디오 판독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일단 천하장사 헌터스. 에메랄드. 에메랄드, 그죠? 예. 봤어요. 자, 50만 원짜리. 이 캐시몬이 예, 바닥에 끌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정우 선수가 억울하다. 자,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 LED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박정우. 아, 여기서 박정우 선수. 그거를 다 한 번 더. 박죠. 이거. 박죠. 이거. 자, 아니, 팀장님. 캐시몬 네. 털 닿는 것도 이렇게. 아니야. 완전히 닿았어요. 진짜 다 지켜볼 거야, 내가. 다 지켜볼 거야. 하나하나 다 봐요. 하나하나 다 봐. 박정원 더 인정합니까? 아, 인정해. 인정합니다. 박정원 더 인정하고. 천하장사 팀 긴장 풀면 큰일 납니다. 네, 천하장사 헌터스 115만 원, 농다리 헌터스 240만 원, 점프왕 헌터스는 175만 원입니다. 컴온! 됐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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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가져갔네. 240? 저거 250만 원. 와. 컴온! 100만 원 뺏기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1등 하면 돼. 이제 2라운드.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조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2조의 대결. 헌터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윤도희, 장민. 손희찬, 다시다. 김효환, 권현빈이 그대로 합니다. 롱다리 헌터스 변화 없어요. 김효환, 권현빈이 그대로 합니다. 아, 드림팀이에요. 성적이 좋으니까. 네. 박정우를 빼고 손희찬을 투입시키는 황치열 팀장. 이쪽에는 문수인 팀장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럼요. 네. 이 얘기는 서진석 헌터가 좀 영역감이 없다. 아니, 체력을 다 썼다. 다 아니죠. 썼다. 다 소진됐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건 또 예. 클라이밍. 다 자신 있다고는 하시는데.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예. 약간은 비축을 해두는 거죠. 아니, 처음에 인터뷰는 점프에 가장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연막 작전이고. 오랜만에 사실... 듣네요, 연막 작전. 예, 한자로서 연막. 화생방 뭐 이런 거. 사실 3라운드를 위해서. 3라운드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두 번째 대결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화이팅! 야, 이거 근데 호흡이 중요하겠더라. 내 호흡이 형이지, 호흡이 중요해. 이게 형이 힘을 못 쓸 거야. 괜찮아, 형이 힘 못 쓸 상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메인은 네가 가져오고 네가 서브로 네. 그냥 뭐 5짜리나 10짜리나 네. 20짜리 그냥 살짝씩 네. 잡을 수 있는 것만 해. 네. 너무 좁아, 너무 타이트. 너무 타이트요. 이만 하면 돼요. 이만 하면 돼. 네네. 오케이. 50이랑 저 30짜리 있지? 네. 저게 없을 때 얘기를 해줘. 그냥 50. 불러! 제일 크게 불러가면 되는 것 같아요. 3라운드로 가기 전에 많은 금액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네. 화이팅! 자, 두 번째 주의 대결 시작합니다! 3, 천천히! 2, 1, 시작합니다! 자, 출발했어. 형들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잘하는 건데 좀 성적이 부진을 많이 해서 너무 미안해서. 오케이, 천천히. 나이스! 자, 두 사람이 한 점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점으로 자, 빨리 움직이는. 자, 손이찬 괜찮은데요? 어서내. 좋습니다. 기다려. 오케이.
자, 이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들었나요? 100만 원. 100만 원. 괜찮아, 100만 원. 어서 오네. 100만 원. 100만 원. 끝났습니다. 야, 얘, 너 만회, 너희 씨 만회하려고. 야, 야, 만회. 야, 야, 선생님 만회하려고. 와.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선생아. 야. 와. 와. 야. 와. 수인아, 아까 앞전에서 힘 너무 많이 뺐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2라운드 파워 대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과연 2라운드 승부는 누가 가장 많은 캐시몬을 가져갔을지. 지금 2조 대결에서 손이찬 선행이 춤을 춥니다. 예. 아, 지금 롱다리도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롱다리 손님 보시죠. 형, 이거 한번. 형, 가자, 가자. 아, 점프 왕관. 점프 왕. 점프 왕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러면 2라운드 두 번의 대결 결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롱다리 헌터스 450만 원, 점프 왕 헌터스 205만 원, 천하장사 헌터스 390만 원으로 롱다리 헌터스가 가장 많은 캐시몬을 가져갑니다. 파이팅! 아, 롱다리 헌터스 많이 갖고 왔다. 아, 무려 450만 원을 했어요. 역전의 발판은 말을 한 거죠? 네네. 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롱다리 헌터스. 자, 그렇다면 1, 2라운드 합계는 누가 1등인지 결과 보여주세요. 천하장사 헌터스 955만 원입니다. 롱다리 헌터스가 680만 원. 점프왕 헌터스 합계 415만 원. 1, 2라운드 합계는 천하장사 헌터스가 1입니다. 955. 예, 서지석 씨. 예, 캐시몬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약간의 짜증이 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왜 자꾸 저한테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계속 지금 계속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약간 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승부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네. 3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도 롱다리 헌터스가 3라운드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기록했거든요. 네. 클라임에서 천만 원이 또 걸려 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이제 마지막 3라운드로 이동합니다. 컴온!